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36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 9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죽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살아남습니다. 그 후 자신이 그처럼 자존감을 버린 한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셨을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35편 9절 28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5편은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보다 앞서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신비는 남을 위해 기도한 축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종역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항상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실망하시고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단 한 사람 노아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처럼 희망의 씨앗으로 여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36편에서 죄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